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저는 우리 선교부의 새 교우분들과 늘 푸른 장로교에서 떠나는 헤이리 선교 여행에 동행했었습니다. 저희까지 총 11명의 선교 팀원들이 헤이리의 고아원, 교회, 병원, 학교, 또 선교센터 등을 방문해서 섬기고 또 살펴보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선교 여행이 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큰 은혜와 도전이 있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워싱턴 오막과 엘살바도르 외에 이 헤이리에도 선교팀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모두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뭐 여기서 후원하면 되지 굳이 선교지를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길래 우리가 다 선교지를 방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축복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헤이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을 느끼시겠구나 하는 것을 모든 선교팀원들이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이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요. 2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하시지요. 헤이리가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냐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도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파란 점이 우리가 사는 뉴저지고요. 남서쪽으로 한 5시간 정도 비행기가 가면 녹색으로, 여기는 검정색으로 나왔군요. 검게 표시된 곳이 박기창 선교사님이 계시는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 남쪽으로 직선으로 4시간쯤 내려가면 핑크빛으로 컬러되어 있는 곳이 바로 헤이리입니다. 섬나라지요. 이 섬의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요. 서쪽이 헤이리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어디라고 돼 있나요? 아, 색깔이 변했군요. 예, 우리 방송실은 전능한 올마이리 방송실입니다. 말만 하면 다 돼요. 자, 이번엔 노란색부터 갑니다. 예, 헤이리의 동쪽은 예, 멋있습니다. 헤이리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헤이리 서쪽에 있는 길쭉한 섬은 쿠바입니다. 그 사이에 헤이리가 있죠. 직항으로 4시간 비행기면 가고 오기 때문에 아주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헤이리는 2년 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진 전에도 사실 지구상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더 삶이 참혹해졌습니다. 뭐 참상은
이루 말로 하기가 힘든데요. 몇몇 자료를 통해서 잠깐 소개만 드리자면, 여기는 헤이리의 대통령 궁입니다. 청와대 백악관인 셈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무너진, 기울어지고 막 내려앉은 게 보이시죠? 그때 무너진 걸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통령 궁을 손을 못 댈 정도면 다른 곳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수도를 이렇게 돌아보고 느낀 것은 사실상 뭐 크게 무너진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을 정도로 사실 그냥 수도가 수도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 대통령 궁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딱 돌아서서 사진을 찍으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대통령 궁 바로 앞에 있는, 우리로 치면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맞은편이 전부 빈민촌입니다. 이게 다 이 텐트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이에요. 이 텐트에 들어가 보면 한 두세 평 정도 남짓대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뭐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없고 그냥 자는 원룸인 거예요. 이 동네 상수도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저기 화장실 좀 가르쳐 주세요. 공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위생이라는 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물도 더럽고 뭐 우리로 치면 그릇도 씻지 않을 만한 오물물을 가지고 마시고 밥도 하고 다 해결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난민촌을 보시면 뭐 수도지만 곳곳에 조금 뭐 벽돌 건물 조금 나오다가 또 텐트촌, 또 조금 나오다 또 텐트촌, 다 텐트촌이에요. 난민촌이에요. 이건 구호단체에서 지어준 텐트들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역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바닥이, 뭐 어떤 상하수도나 뭐 오물처리 시설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곳을 보시면, 이건 헤이리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쿠키를 먹는데, 이게 진흙 쿠키입니다. 흙으로 만든 쿠키예요.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진흙을 보기 좋게 정말 쿠키처럼 이렇게 말리죠. 말리는 거죠. 말려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진흙 쿠키 공장인 셈인데 저 천막 밑에서 저 통에 흙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걸 물에 이렇게 걸르고 돌 같은 건 다 빼내고 아주 가는 그 밀가루처럼 가는 진흙만 싹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저 동그란 도마 역할을 하는 나무 위에서 빚는 거죠. 뭐 소금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는다고 해요. 해서 진흙으로 아까 그 쿠키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왜 사 먹나? 그걸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요. 당연하죠. 진흙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하나 먹으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니 그냥 기생충을 몸에서 키우는 겁니다. 기생충 공장이에요. 뭐 그리고 흙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이 다 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엄청 낮죠. 저희 나이쯤 되면 할아버지, 아주 거기는 할아버지 돼서 그렇게까지 못 사는 거예요. 일찍들 죽는 거죠. 다른 곳을 보시면 여기는 시디솔레라고 헤이리 수도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난한 슬럼가입니다. 그런데 구호단체에서 만들어준 이 텐트 하우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보시면 아시지만 파란 텐트로 천으로, 그 비닐천으로 집을 만들어준 거죠.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두르면 집이 한 채가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서너 평 되는 공간에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7명, 8명, 9명 뭐 가족들 사는 대로 나는 대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주방, 화장실도 없는데 자기 방이 어디 있겠어요? 고아가 이 나라에는 그렇게 많은데요. 1,000만 인구 중에 한 60만이 고아랍니다. 100명 중에 6명이 고아인 셈인데, 고아가 왜 그렇게 많을까? 지진 때문인가?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진이 아니더라도 고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니까. 이런 집에서 7명, 8명이 살면, 여자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 더운 나라에서 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다닙니까? 여자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클리닉에 오는 여자아이들은 거의 100% 성병을 가지고 있고, 다 아이들을 출산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동네에 살면 그냥 동네에서도 폭행당하고, 심지어 집에서 가족들끼리도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 아이를 낳고, 근데 아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아기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한 고아원은 어떤 곳에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쪽도 고아원, 이쪽도 고아원, 뭐 저쪽도 고아원, 고아원촌이 있을 정도로 고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후원금 2,000불을 가지고 요 집을 하나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집을 지으면 아까 그 텐트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집으로 옮겨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정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희생을 많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라고 하면 역시 아이들일 텐데, 그중에서도 이런 고아들이죠. 이 고아원도 가보면 그냥 벽돌로 담장이 쳐져 있고, 벽돌집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뭐, 여기도 화장실 없고, 수도 없고, 방이 그냥 방 덩그러니 있고. 그래서 이 책상 의자를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작년인가 만들어주고 갔다고 그래요. 와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제 모금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주고 애들이 이제 여기 모여서 노는 거죠. 공부하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은 뭐 교재고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들고 간 음식들 애들 먹이고 저런 장난감 들 줘서 같이 놀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제 그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예, 이 아이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그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한 2만 불 펀드를 후원을 모았는데요. 이번에 만 불어치를 뭐쌀 생필품 또 기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고아원마다 방문을 해서 쌓아놓은, 전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갔더니, 창고에 가봤더니, 좀 전에 봤던 그 쌀푸대에 한 3분의 1쯤 쌀이 딱한 푸대가 딱 남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게 갔으면 이게 떨어지면 애들은 굶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떨어지기 전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창고에다가 좀 쌀하고, 여기 뭐 스파게티 면하고, 뭐, 쌀에 섞어 먹는 오일이 있다고 해요. 얘네들이 먹는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좀 쌓아놓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다 보내면 원장들이 종종 이걸 팔아먹어서 6개월치를 주고 왔는데 애들은 한달 지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노하우가 생겨서 딱한 달에 한 번씩 한달 먹을치만 딱 주고 온다는 거죠. 예. 그래도 또 뭐, 세는 게또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아이고, 그 다음에 보실 분이, 이분이 이제 탁형구 선교사님이라고 16년째 헤이리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헤이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는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사모님이 거기서 봉제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고아원
병원, 저 학교 사역 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팀이 오면 브릿지 역할을 하셔서 여기 공장 숙소에서 재워주시고 저희도 거기서 잤는데 안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갔던 다른 이제 고아원의 아이고요. 예. 이 고아 아이들을 애들은 참 어느 나라 어느 인종 할 것 없이 다 예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먼지투성입니다. 물은 없고 먼지 바람은 많이 불고 그냥 너무 애들이 씻을 수가 없어서 지저분하게 사실은 지내요. 이건 풍선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지금 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같은 장면이네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가져간 공을 받고 좋아하는 장면이죠, 아이가. 이 방금 보신 요 사진들은 가브리엘 고아원이라는 곳인데 고아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원장이 가브리엘이라서 우리가 가브리엘 고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아원에서 참 선교 팀원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그 숙소예요. 그냥 이 바닥에 거적 같은 얇은 이불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보면 지금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이래요. 저런 바닥에 뭘 깔고 자니 아이들이 등이 베겨서 뭐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자고 밤에는 여기서 자고 눈 뜨면 고아원 마당이 여기서 좀 피아노 끝까지 한 절반, 3분의 2쯤 되려나? 고만한데 한 20명 되는 애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도로니까 아무것도 못 나가고 놀고 아무 뭐 프로그램이고 뭐 교육이고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다 밤에 되면 여기 들어와서 자고. 그러니까 참 선교팀원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중고시장을 찾아가서 저기 저 뒤에 보이는 저 매트리스 세트를 200불씩 주고 세 세트를 중고로 사왔어요. 이거는 방마다 좀 넣어주고 여기에서라도 아이들 좀 자게 하라고 그리고 나왔죠. 참이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기 힘들 만큼 헤이리에서 삶은 참 고달프고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의 삶은 참 그중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이 헤이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무슨 사역을 하든 거의 고아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워낙 고아들이 많고 고아원이 많으니까 이 사역을 과 분리해서 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선교팀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 이 말의 의미는 과부의 변호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변호사, 과부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변호사가 아닌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자녀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아이가 수석으로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수석 졸업했답니다. 무슨 하버드를, 예일을, 프린스턴을 졸업했대요. 이 시리에서 제일 이름 있는 변호사랍니다. 제일 잘 나가는 의사랍니다. 시장이 됐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잘났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지, 우리 아이는 실패했어요. 누가, 어떤 부모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면서, 아니, 당신의 아이들을 소개하시면서, 내 아이들은 고아들이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변호받지 못하는
과부들의 변호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가난한, 그 말이죠. 가난한 레위인과 네 성중에서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 부르게 하라. 배고프니까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와서 배부르게 먹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왜 보상을 주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누가 와서 해결해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신경도 안 쓰는 일을 와서 누가 하면 뭐 하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주님이 이 일에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왕궁에, 귀족들의 파티에, 부자들의 잔치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테이지 위에,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고아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과부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나그네들, 그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들을 먹여보면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과부들을 보호해보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 곁에 함께 서 보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꼭 가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과 부조리를 보고 분개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길래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알려면 선교지에 가 보면 됩니다. 헤이리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나무를 키워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분만 오늘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열 선교사님이라는 두 분 중에 좀 덜 잘생기신 분이 그분입니다. 갭 소속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1세인데 캐나다 시민으로 사시다가 북미에서 코스타 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동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3년 동안 7번째 열었다고 하는데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교 대회에서 헌신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얘들아 나와 함께 헤이리 가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 헤일이 와서 고아원, 병원, 클리닉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박 전도사님이란 분인데, 여기는 이제 콜레라 클리닉이에요. 이 제임스 박 전도사님은 27살, 27세 청년이죠. 여러분 들으면 애기 청년이네, 어르신들은 애네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캐나다 1.5세인데 캐나다에서 자라느라고 한국어, 영어, 불어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이 헤이리에 꼬레어라고 하는 헤이리 나라 말도 자유롭게 합니다. 나약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인데,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야, 여기다가 콜레라 클리닉 좀 세워라. 그리고 떨궈놓고 가버리셨어요. 이 27살의 전사님이 거기 정부에 빌린 땅에 이 건물, 가건물 이거 짓고,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온 도미니카 의사를 하이어하고, 스태프들 모으고 해서 이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디렉터입니다. 원장이에요. 여기서 우기에는 비가 오면 막 콜레라가 번져서 하루에 500명씩 환자를 받아서 고쳐서 살려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는 했습니다. 아주 젊지만 너무너무 신실하게 멋있게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슬럼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구호단체나 선교사들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뭐이 사람 우리 기준으로는 돈이 없지만 현지인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돈이니까 총을 들고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클리닉들은 이제 못 버티고 떠난 데도 있고, 또 남아 있는 데도 다9 to 5 사역하는 거예요. 해 있는 동안에 경비 세워놓고 딱 사역하다가 해지기 전에 전부 차 타고 다이 슬럼가를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콜레라는 뭐 낮에도 오고 밤에도 걸리고, 밤에 그 7시간 초기 케어를 잘못하면 그때 죽는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케어를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오면 빨리 클리닉에서 초기 케어만 뭐 어렵지도 않다고 그래요. 잘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죠. 24시간 하는 유일한 클리닉이었다고 해요, 여기가. 거기 막 갱들이 총 들고 와서 협박하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뭐 어려웠겠지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장더 있는데 없나? 아, 예, 그 사진이 빠졌군요. 8명의 갱단이 있는데, 이 갱단이 전부 이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이 클리닉의 스텝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요 전사진을 보시면 다른 분들 안 나오는데 요 사람이 보스입니다. 요 보스하고 이렇게 쭉 8명이 서 있는데, 제가 찍었는데 지금 여기 빠진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을 위협하던 갱들이 클리닉의 스텝이면서 가드가 된 거예요. 다른 조직이 와서 막 위협하면 이제 나가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옛날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 누가 뭐 욕하고 돌던지고 이러면 나가서 막 얼마 전에도 두 번이나 나가서 그 다른 갱을 주업해가지고 본인이 아주 곤란했다고 막 그러던데, 그 8명 중에 두 명이 이 헤이리 사람들은 북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조상이거든요. 거기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잡혀와서 여기 헤이리에 이제 노예로 잡혀와서 정착한 사람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두 명이 조상의 땅인 북서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훈련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방금 우리가 봤던 동작 인식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에요. 이 갭에서는 이 친구들이 제자 훈련이 끝나면 신학교군에서 사역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역시 이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클리닉인데요. 그 가나안이라고,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요 뒤에 저 뒤에 산이 보이시죠? 요 바로 뒤부터 산까지 전부 이 난민촌이에요. 텐트가 산 기슭이까지 쫙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기서 콜레라 걸린 사람들이 다이 클리닉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건 유니세프 가서
텐트 좀 주시오. 그래서 얻어다가 정부에서 빌린 땅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도미니카 의사들 하이어해서, 도미니카에서 최소 3,500불은 의사들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온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1,000불만 준다고 해요.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선교사니까 그렇게 받고 해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 의사들을 한 달에 1,000불씩 주고 고용해서 이 클리닉 안에서 이제 콜레라 환자들 돌보는데, 지금은 건기라서 환자들이 많지는 않대요. 근데 우기가 되면 다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클리닉을 다 철 수 있는데 지금 이 갭 선교회 클리닉만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 자매가 캐나다에서 자란 1.5세인데 28살이에요. 이 요 두 번째 클리닉의 디렉터입니다. 이 자매가 다 사람들 하이하고 챙기고 케어하고 개척하고, 이 클리닉도 처음에 막 지금은 자갈이라도 깔려 있고 아무 좀 그렇지만 처음에 그냥 황무지였어요. 막 나무 자라고. 이 자매하고 지금은 돌아간, 1년 마치고 돌아간 또 다른 자매하고 둘하고 현지인 일꾼 3명 딱 붙여주고는 이동열 선교사님이 여기 개척 좀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매 둘이서 그 현지인 일꾼들 데리고 이 땅을 개간하고 유니세프 가서 이거 얻어오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하이하고 그래서 이 클리닉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한 자매는 1년 마치고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휴가 때마다 오고, 이 자매는 1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뭐 1년 더 하지, 그리고 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클리닉 병원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케어를 받고 한 하루 이틀만 잘 케어하면 콜레라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초기 케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예, 아 이거는 그 갭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고아원인데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고아원이에요. 뒤에 학교 건물도 짓고 있고 여기는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이 나와요. 물론 화장실은 사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고, 저기 앞에 보이는 이분들은 전부 그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온,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1년, 또 더 길게는 장기로 헌신한 단기, 중기, 뭐 장기 사역자들이죠. 이 자매님은, 좀 전에 그 자매님은 한국에서 온 지 이제 1년 약속하고 왔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장기로 전환할까 어떨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자매는 뉴욕에서 온 학생인데 1년 휴학하고 1년 동안 와서 섬기고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뉴욕에서 온 자매인데 아주 기특하고 이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 뭐 소개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아, 이 사진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아까 탁형구 말씀드린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은 헬렌 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정치를 하다가 UN에 와서 근무하다가 이 탁형구 선교사님 내외분을 만나시고는 도전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분이에요. 세례받고. 그리고는 나도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겨서 UN을 나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NGO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또 조금만 무역업을 시작을 했는데, 무역업 하면서 그 수익으로 이 NGO를 운영해 가면서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 제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아이들,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하는 NGO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탁형우 선교사님도 말씀드렸던가요? 그 사모님이 봉제공장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네, 이 사진을 제가 빠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 이 헬렌 킴 자매가 마지막 날 서프라이즈가 있대요. 뭔가 했더니 저녁 초대를 했는데 프랑스 요리로 저희 선교팀을 싹 대접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우린 처음에 다이 탁성 여사님 사모님이 한줄 알았더니 전부 다이 헬렌 킴 자매가 한 거예요. 유엔에서 근무하고 정치하고 이러면 요리하고는 전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싱글이에요. 그래서 다들 절 보고는 목사님이 가서 좀 어떻게 교회 많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떠맡았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얼마나 신실하고 착하고 예쁜지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일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자매인데 너무 귀한 자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다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의 사역을 보고 있노라면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 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확실히 듣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듣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요.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바울은 그 꿈에 본 환상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꿈에서도 보고 보고서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쉴새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지 가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고 착각으로 치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천둥처럼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골이 상접하여 들어도 하나도 무겁지 않은 아이들이 그 핫도그 하나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내려놓고 나오더라면 하나님이 네가 이 아이들을 먹여라 하고 귀에다가 소리를 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클리닉에 누워있는 자매들을 보고 돌아서 나오면 네가 이들의 약을 주어라 하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두세 평도 안 되는 천막 안에서 온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 나오는 우리 귀에다 대고 주님, 네가 이들의 집을 지어 주어라. 그렇게 소리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아니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겠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올여름에는 말씀드렸듯이 워싱턴과 엘살바도르 외에도 이 헤이티에 또 선교팀을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평생에 한 번 이상씩은 다 선교지를 다녀오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권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다 필요합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이번 팀의 최연장자는 76세의 아콜라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도 얼마나 귀하게 섬기시고 큰 도움이 되었는지요. 어르신들, 장년들, 청년들, 청소년들 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선교지에 가면 너무나 귀한 섬김의 손길이 됩니다.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모든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들이 선교지에서는 기가 막힌 재능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아이템이 뭐든지 다 선교지에는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아니면 약국 근처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옆집이 약국인 분들 다 도움이 돼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아서 버리는 재고 거기 가면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입다가 버린 옷, 신발도 거기는 다 귀한, 아이들이 다 맨발로 다녀요. 저 샌들 하나 붙들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선교를 목하는 해에는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30불만 있으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배를 안 골마도 돼요. 200불만 있으면 아이들이 땅바닥에 안 자고 매트리스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400불만 있으면 자그마한 고아원이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00불만 있으면 자립사역을, 자립지원사역을 하는 이 슬럼가의 갭의 스쿠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쿠러 한 대를 사면 그걸 동네에서 노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걸로 택시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쿠러가 거기선 택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잡이 없으니까 다 그냥 놀고 싸우고 폭행하고 그러다 조직에 들어가서 총질하고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스쿠러 갖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일부는 본인이 갖고 일부는 센터에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센터에 모인 돈을 가지고 또 스쿠러를 한 대 사서 또 다른 청년도 그렇게 조합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똑같이 또 그렇게 자기가 스쿠러 가지고 영업하고 번 돈의 일부를 모아서 또 다른 스쿠러를 사게 하고 조합이 생겨야 이 삶이 해결이 되지. 당장 뭐 한 끼 먹이는 것도 귀하지만 미래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이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불만 있으면 한 가정이 저 텐트에서 나와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법니까? 예, 더 큰 집에서 더 넉넉하게 일찍 은퇴해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니려고 삽니다. 저는 40에 은퇴하는 게 비전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보니까 저자가 자기는 40에 은퇴해서 백만장자의 삶을 산다고 자랑하던데 우리는 그런 게 부럽고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고아들을 먹이려고. 우리는 왜 실력을 쌓습니까? 과부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우리는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배고프고 줄이고 지친 자들의 곁에 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전 교인이 선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릴까요?